어제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지만 폭염 기세가 여전합니다. 가을 풍요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. 최보규 기자입니다. 지금쯤이면 초록빛의 싱그러운 사과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야 하지만 사과는 노랗게 익어버렸습니다. 다음 달 초 수확을 앞두고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햇빛 대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. 생육이 멈추거나 썩어버린 사과를 보면 가을의 풍요로움은 저 멀리 달아난 듯합니다. 수확만 남았는데 지금 일수 피해로 되면 이게 다 버려야 되니까 좀 많이 속상하지 말할 수 없죠. 100짝 정도, 이 정도밖에 못 달 것 같아요. 인근 고추밭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랫동안 폭염이 이어진 데다 장마가 유난히 일찍 끝나면서 땅이 가물어 고추 대부분 색이 변하거나 말라버렸습니다. 수확량이 한 예년에 비해가지고 한 10분의 1도 잘 안 돼요.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농민들은 우울한 가을 맞이를 시작했습니다. 올여름 더위는 말 그대로 기록적인 더위. 상주와 안동, 영주 등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 일수가 기록됐고 문경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나타났습니다. 또 안동은 역대 최고 기온 상위권이 올여름 모두 경신됐고 봉화와 영주도 1973년 이후 최고 기온값을 갈아치웠습니다. 말복까지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내륙 지역에 낮 최고 기온 34도 내외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. 가을의 문턱 앞에서까지 기세를 뽐내는 더위 때문에 풍요로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